지금 여권의 또 하나 문제는 바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여러 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이제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는 오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다수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침묵해온 한동훈 대표. 취재진 질문에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위법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 시기에 건건히 대응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뭐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원 보호 의무가 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당무감사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다. 친윤, 친한계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느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건데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지금 저는 뭐 마음 먹고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라는 정치적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번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재연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